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새로운 미래 모빌리티가 점점 더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애플카 이슈가 어제 또한 차례 나오면서 관련 시장들이 들썩들썩였는데 이게 또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게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동안은 과연 이제는 조금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부분들이 있는지 전반적인 모빌리티 시장을 한번 점검을 해보시죠.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은 전반적인 현황부터 저희가 짚고 넘어가면서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CES에서도 사실은 이런 자동차 분야가 이번에 정말 각광을 많이 받았고 맞습니다. 어떻게 투자를 하겠다라는 다양한 의견들, 새로운 모빌리티 시장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기차 상황이 어떻게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부터 저희가 점검을 한번 해볼게요. 네, 그래서 일단 완성차 기업들이 전기차에 어느 정도 투자를 하고 있는지 그걸 아셔야지만 뭐 사실 자동차 주에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는데 일단 제너럴 모터스 같은 경우는 25년까지 우리 돈으로 한 42조 원을 이제 투자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CES에서 이제 최근에 발표한 건데 그 최소한 30대 이상의 전기차 라인업을 구축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뭐 옛날의 GM이 아니다라는 그렇죠. 걸 이제는 볼 수가 있었겠고요. 체질을 바꾸겠다. 예, 완전 체질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30년까지 북미와 중국에서 생산되는 차량의 50%를 전기차로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뭐 옛날의 GM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도요타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도요타가 가장 비판을 받았던 게 이제 하이브리드 쪽은 이제 강한데 사실 순수 이런 전기차 쪽이 좀 느린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2월에 이제는 전략화 발표를 했는데 2030년까지 한 총 30종의 이제 배터리 전기차 모델을 이제 출시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전 세계 한 350만 대 정도의 전기차 순수 전기차 판매 목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또한 뭐 도요타만 있나요? 우리나라 현대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현대 자동차도 26년 글로벌 전기차 판매 목표를 원래 100만 대로 잡았었거든요. 그래서 뭐 시장에서는 뭐 충분히 뭐 목표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표를 또 상향했습니다. 25년까지 전기차가 한 56만 대, 기아는 한 2026년까지 한 50만 대. 그래서 사실 목표치가 이제는 더 많이 한 170만 대까지 조금 더 높일 생각으로 있거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100만 대에서 170만 대까지. 그래서 아마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요. 완성차 업체에서는 뭐 사실은 거스를 수 없는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데 사실 이 자동차 시장이 변하고 있다는 건 IT 업체들도 지금 이 전기차에 뛰어들고 있다. 이 부분이 시장의 가장 큰 변화인 것 같고요. 가장 큰 예가 또 애플카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요즘에 또 화두가 되는 게 애플카랑 뭐 소니카 이런 네, 얘기가 소니카까지 나오잖아요.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는 자동차에서만 만드는 게 아니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뭐 IT 기업도 이종 간의 결합 뭐 이미 넘어서 말 그대로 이제 IT 기업이 이제 차를 만드는 시대로 왔는데 대표적인 게 애플카죠. 애플카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요. 이미 그 프로젝트 타이탄이라는 거를 가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래차에 대한 연구가 계속적으로 되고 있고 그러면은 이게 애플카가 일명 애플카가 나온다 그러면은 지금 시장에서 한 24년도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SCM이 구축이 돼야 됩니다.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급망이 구축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공급망을 구축을 하는 사이에 과연 우리나라 기업이 낄 수 있느냐 못 끼느냐 그래서 이거 가지고 자꾸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출렁출렁 거리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제는 애플카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고 이런 SCM 체제를 구축을 한다 그러면은 2, 3년 안에 개발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개하고 그 공개하다면 이제 양산 들어가겠죠. 이런 순서대로 이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자동차 부품 업계가 지금 체질 개선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 내연기관만 이제 목매달 수 있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애플카의 이런 SCM 공급망 체인에 이제 들어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게 확실히 보입니다. 근데 이미 뭐 아시겠지만 애플카 정보 보안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해 하잖아요. 애플이 또 심하잖아요. 네, 뭐 현대자동차 한번 출렁인 적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시장에 정보가 많이 있지 않아요. 워낙 꼼꼼하게 이게 챙기고 네. 있어서 사실 이제 시장에 흘러나오는 이런 많은 정보들은 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 몇몇 기업과 지금 이제 컨택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이제 시장에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그런 SCM의 구축을 위해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발빠르게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굴러다니는 아이폰, 굴러다니는 플레이스테이션을 좋은데요? 네, 지금은 기대를 하면서 여기 어떻게든 껴보려고 지금 네네. 사실 많은 기업들이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게 어제 시장의 화두였던 것 같아요. 네, 결국 또 방안을 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네. 관련주들이 정말 급등이 많이 나왔는데 사실 정말 우리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는 알기 어렵지만 네네. 저희가 지금 나온 정보로만 좀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애플 신무진이 그 최근에 이제 방안을 한 건 이제는 노출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언론에 이제 많이 노출이 됐었고요. 이날 이미 그 지난해 여름이었죠. 그래서 이제 배터리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의 그 LG와 SK 배터리를 좀 보고 간 사례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난해 말부터 계속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자동차 부품 업계와 컨택을 하고 있는 거는 이미 뭐 알려진 바에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의 관심은요. 역시나 이제는 애플카에 공급될 수 있는 이런 전기 장비 전기 전장부터 시작해서 이 완성차 기업에 납품했던 실적이 있는 한마디로 이제는 이미 포트폴리오를 좀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적극적으로 이제 물색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애플카의 배터리 소재 직접 개발하겠다라고 밝혔지만은 그래도 우리나라 애플과 관련된 애플카에 관련된 배터리를 구축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도 보이면 본다 그러면 확실히 우리나라의 그 자동차와 관련된 그러니까 2차, 3차 기업들에 대한 관심들이 좀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그래서 실제 만약에 이 SCM의 공급망 체인 서플라이 체인에 들어간다 그러면 정말 우리나라의 호재로 좀 그렇죠. 자동차 업계 전반적으로 다 호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초미의 관심사다 지금. 어느 기업이 과연 이 애플카와 협력을 할 것인가, 협력 회사가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들이 정말 투자자들이 지금 눈을 크게 뜨고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 업체도 아마 정말 선정이 되면 주식시장에서는 한 차례 레벨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네, 기대감까지 왔는데 어제 뭐 관련된 기업이라고 하면은 거의 다 움직이면서 뭐 네, 납품했던 네. 이력이 있다, 뭐 이 정도만 돼도 굉장히 탄력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 실제로 좀 범위를 좁혀보면 네. 어디를 좀 선정할 수 있을지 애플은 어떤 기준으로 좀 선정을 할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애플의 기준은 지금 알려진 바에 네. 의하면 이제는 이미 납품한 실적이 있는 회사들이겠고요. 당연히. 그러면은 어제 또 반응이 있었던 게 일지테크라고 뭐 보시면 되겠죠. 이미 뭐 다 아실 겁니다. 뭐 어제 사실 크게 좀 관심을 받았었고 이게 34년 동안 그 자동차 부품을 만든 회사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자체적으로 자체 부품 생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설계할 수 있고 금연까지 할 수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거 애플카의 이런 협력 업체에 들어갈 수 있는 뭐 기회다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갑자기 어제 오전부터 갑자기 반등하기 시작했던 네.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캐스트 코리아도 있습니다. 캐스트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터 쪽인데 사실 그 LG 마그나의 조인트 벤처 이 회사가 이제 생긴 이후에 사실 그 회사가 왜 생겼을까라고 본다 그러면 사실 이제 모터 쪽이거든요. 근데 그 모터를 납품할 수 있는 회사가 누구겠느냐라고 본다 그러면 이 캐스트 코리아가 좀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LG 마그나가 이제 애플카와 협력 회사가 모터 쪽으로 납품하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캐스트 코리아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제 또 이것 때문에 또 투자자들의 좀 관심을 받았는데 사실 좀 먼 얘기긴 먼 얘기인데 네. 이렇게 뭐 관련만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요. 지금 막 테마로 형식으로 해서 계속 지금 자본이 수급이 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뭐 만약에 투자자라면 이런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뭐 이렇게 종목을 굳이 선정을 해 본다면 그나마 좀 그 네. 실적이 있고 검증된 기업들 맞습니다. 또 LG와 약간의 연관이 있으면 더 좋은 더 탄력성이 있었던 그런 시장이었던 네. 것 같습니다. 저희 뭐 이와 관련해서 자율주행차 관련주 어떤 종목들 더 살펴볼 수 있을지 김나은 캐스터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애플의 실무진이 애플카 공급업체 선정을 위해서 지난해 말 방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들이 어제장 강세였는데요. 오늘 그 관련주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인 디지털입니다. 회사는 블랙박스 파인뷰를 제작하는 회사인데요. 아이나비를 생산하는 팅크웨어와 함께 블랙박스 시장의 양대 강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블랙박스를 쓰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이 시장이 커나갈 여지가 있는데요. 유럽과 일본은 여전히 블랙박스 설치율이 10-20%대에 불과하고 유럽은 특히 올해부터 새로 나오는 차량에 대해서는 블랙박스 장착을 의무화하면서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자회사인 맵팝스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중에서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 전문 업체로 자율주행차의 핵심 기술로 떠오르고 있는 고정밀 지도와 안정적인 데이터 전송 기술을 포함한 이 HD맵 솔루션 개발을 2020년에 완료했습니다. 이 해외 지도업체 통톰을 통해서 한국 지역의 전자지도를 애플에 공급한 이력이 부각되면서 어제장 큰 폭의 상승세를 시연했는데요. 자, 이외 2011년부터 국내로 수입되는 도요타와 렉서스 등과 계약을 체결했고 지난해 1월에는 폭스바겐의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플랫폼에 맵 데이터를 공급하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주가 향방도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일지테크입니다. 지난 34년간 자동차 차체 부품을 생산해온 기업인데요. 차체 부품 생산을 위한 설계, 금형의 공법부터 라인 운영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차체 부품 생산 인프라가 과잉 상황에 있는 만큼 맞춤식 비즈니스 사업 모델을 사업하면서 신흥국가 타깃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현대 자동차 1차 부품 협력 업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지테크는 작년 마그나 현지 생산 법인으로부터 자동화 설비 설치 사업을 대규모로 수주하면서 애플카 관련주로 부각됐습니다. 이후로도 쭉 마그나와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어제 주가는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앞으로도 탄력이 붙을 수 있을지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만도입니다. 전기차 솔루션 전문 기업으로 거듭난 만도는 국내를 비롯한 중국과 유럽 등 주요 거점에서 풍부한 수주 잔고와 안정적인 비용 구조를 바탕으로 올해도 호실적을 거둘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만도 기존 법인은 전동화 기반 전기차 솔루션 전문 기업으로 육성하고 신설 법인 HL 클레무브는 자율주행 전문 기업으로 키운다는 계획인데요. 지난해 12월에 공식 출범한 HL 클레무브는 라이다, 고해상도 카메라 등 전 자율주행 핵심 제품 상용화를 2025년까지 완료한다는 목표를 드러냈습니다. 주요 전략으로는 자율주행 레벨 3 콘텐츠를 완성하고 공급해서 창출한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 레벨 4, 5 체제에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인데요. 특히나 이번 CES 2022에서 최첨단 브레이크 시스템으로 혁신상도 수상했습니다. 만도 앞으로의 성과까지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애플카 관련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자동차 관련주들 확인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종목도 선별해 봤으니까 한번 참고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도 이제 이야기를 이어서 가보면 사실 아까도 이야기가 계속 나왔던 LG전자. 네. 애플카 하면은 LG전자가 바로 네, 또 떠오르기 마련인데 LG전자가 올해 정말 기대해 볼 만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애플카 이슈가 있죠. 또 이제 그 전장 사업부가 사실은 계속 적자여서 아쉬웠는데 맞아요. 벤츠와의 뭐 공급 계약 이야기도 나오면서 네. 이제는 좀 실적까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네. 이런 기대감이 좀 커지는 게 시장에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확실히 그 구광모 회장이 선택과 집중이 탁월했던 것 같아요. 저는 탁월 스마트폰 버리고 네. 전장으로 투자했던 게 이제 빛을 조금 이제 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겠는데 뭐 그 LG전자의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제 전기 장비, 전장 기술이 굉장히 뛰어난 것으로 이미 뭐 다 아실 거라고 봅니다. 뭐 최근에 있었죠. 그 다임러 그룹이죠. 그러니까 벤츠의 이제 모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이제 최우수 협력사에 이미 2020년도에 LG전자는 이제 인증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는 전기차, 그러니까 벤츠의 이제 전기차에 들어가는 이 전장 부분, 그 다음에 특히 앞에 있는 이 그 디스플레이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인포테인먼트라고 그러죠. 인포테인먼트 이쪽 앞쪽에 들어가는 이 부분을 이제 LG가 이번에 만들었다. LG전자에서 그래서 플라스틱 OLED 기반의 인포테인 시스템을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이제 봤는데 너무 멋있어요. 그래요? 이게 사실. 어떻습니까? 이게 자동차 업계에서는요 네. 계기판하고 요거 요쪽 보면은 인포테인먼트라고 네. 이게 일치되는 게 되게 어렵다고 해요. 근데 이번에 보면은 그게 다 일치돼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사실 보면서 이제 기술이 확실히 우리가 영화에서도 보던 그런 앞에 그 인포테인먼트가 네. 다 구축이 이제 되는구나 그 시스템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LG전자가 그런 걸 만들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전기 장비 부분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인포테인먼트가 가장 매출 한 60% 되거든요. VS 사업부에.
그러니까 굉장히 탁월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확실히 그 이제 전장 부분에 투자하고 있는 게 좀 눈에 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여기에 핵심 부서가 역시나 그 말씀하셨지만은 VS 사업부라고 네. 볼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그다음에 커넥티비티라고 해갖고 이제는 접촉하는 이런 기술들, 전기 장비를, 그다음에 뭐 이미 아시지만 ADAS,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LG 전자가 만들고 있어서 과거의 그 가전의 LG 전자는 아니구나. 이제는 네 미래 차에 대한 네. 정말 전기 장비를 만드는 그런 LG 전자로 체질 개선을 확실히 좀 하고 있다라는 거 볼 수 있겠고 이미 뭐 시장을 아시겠지만은 저 예년에 그 GKW 오스트리아 기업 있잖아요. 요 기업에 소개했었을 때 야 이거 무슨 LG 전자가 헤드라인 업체를 인수하고 네. 이거 예 그때가 2018년도였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 저도 이제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체질 개선이 드디어 되는구나라고 했을 때, 근데 이게 지금 빛을 발하고 있거든요, 확실히. 그래서 이런 그 GKW 통합했던 사실들도 사실 LG전자가 이제 확실히 탈바꿈했다는 걸 볼 수 있겠고, 그러면 이제 LG전자의 변화에 주목을 하셔야 되겠죠. 이미 그 모 그 시장조사 업체에 의하면은 세계 전기차 세계 규모가 지난해 한 1,560만 대에서 2025년도에는 한 4,200만 대로 더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 과연 누가 가장 큰 수혜를 받겠느냐라고 본다 그러면 LG전자의 전장 기업이라고 이제는 시장에서는 꼽고 있습니다. 뭐 2020년 말에 그 수주 잔액, 전장 사업의 수주 잔액이 이미 뭐 60조 원을 이르는 것으로 이제 밝혀졌기 때문에 그거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LG전자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크고 그다음에 또 올해 전장 기업에서 한 2천억 정도의 흑자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사실 계속 투자하다 보니까 적자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VC 사업본부가 이번에 이제 흑자가 처음으로 이제 나오게 된다 그러면 또 시선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과거 LG전자가 아니다. 예, 물론 뭐 주가는 사실 변동성이 있었죠. 애플카 때문에. 그래서 어렵죠. 하지만은 미래 성장 가능성은 확실히 조금 달라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완벽한 체질 개선에 들어가고 있는 네. LG전자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애플카 이슈가 나오면은 참 급등을 했다가 또 이슈가 조금 사라지면 다시 또 잠잠해지는 이런 시장을 대응하기가 투자자로서는 굉장히 어려운데 근데 또 최근 흐름을 보면 로봇 관련주도 저는 사실 금방 시세가 죽을 줄 알았는데 네네. 또 연속성을 보이긴 하더라고요. 네. 시장이 좀 많이 분위기가 바뀌는 것 같아서 그거 네. 어떻게 대응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LG전자가 시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이거 테마주야? 왜 그러냐? 사실 대형주치고 대응하기가 네. 굉장히 어려워요. 맞아요. 네. 이게 대형주인데 네. 정말 우리나라의 굴지의 전자 기업이고 네.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애플카 이슈가 나올 때마다 갑자기 올랐다가 또 사그라지면 또 갑자기 죽고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뭐 애플카의 테마주로 묶이기도 하고 이러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통계를 봐도요.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12월 22일에 종가가 한 9만 2천원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는 갑자기 이제 치솟기 시작하는 이유가 그 아시겠지만 2020년 12월 23일에 뭐 조인트 벤처 마그마 인터테이너셔널과 이제 조인트 벤처 만든다. 이파워 트레인 만든다. 이렇게 나왔을 때부터 이제부터 그때부터 치솟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애플카 이제 묶이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다시 또 주가가 계속 또 하락합니다. LG전자 계속 하락하다가 뭐 올랐던 이유가 이제 애플카가 다시 한번 좀 25년까지 속도를 빨리 낸다. 이런 이슈가 이번 작년에 9월 달에 나오면서 갑자기 막 10% 치솟고 이튿 날 뭐 계속적으로 치솟는 이런 모양새를 계속 보여왔거든요. 그러니까 애플카 이슈가 나오면 올랐다가요. 또 애플카 이슈가 사들면 줄어드는 이런 모습을 보여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애플카에 대한 이슈들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좀 변동성에 주의해야 된다. 특히 이제 LG전자뿐만이 아니라 애플카 묶인 이런 그 테마주들이 애플카 이슈에 따라서 주가가 크게 올랐다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너무 이런 테마만 쫓지 말고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이제 포트폴리오 또한 이런 뭐 펀더멘탈 쪽으로 집중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이제 시장에서 일각의 목소리가 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LG전자도 뭐 전장 부분뿐만 아니라 뭐 가전 역시나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초적인 펀더멘탈에 좀 집중하셔서 투자하시는 것이 좀 더 현명하겠다 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저희 애플카 이슈와 연결해서 미래 모빌리티 시장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권혁준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